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정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것을 깨트린 우상 숭배가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들으며 그것을 돌이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에서 에스겔에서는 스랍이 성전 문 앞으로 그 지성소로부터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쉐이키나가 떠나감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의 그 삶의 터전이 이제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룩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인 바벨론으로 가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즉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깨닫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본문의 말씀처럼 영혼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경외함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외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의미는 떨다 두렵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이 무서운 존재를 보며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righteousness, 그 오르심,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건한 공경심. 경건한 공경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데 옛날에 한국 아버지들은 좀 무섭고 좀 많이 어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늘 아버지들을 어려워했어요. 집에서 이 아버지들이 뭐 공포를 조성하셔서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그 가정의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과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즉 하나님도 우리로부터 거룩한 예 하나님께 공경심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좀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찰스 댄리 목사님이 쓰신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지혜란 책에서 진정한 지혜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의지와 행동을 그분께 맡기는 행동 곧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외심과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에 너무 마땅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경건한 공경심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함을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러면 그 당연한 것을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어떤 방식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좀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다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공경하며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면서 살고 있다라면 오늘 말씀이 주는 그 축복,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거기에 아멘이 확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반증이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에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잠언 3장 21절과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여러분,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이 말을 바꿔도 돼요. 내 자녀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키고 이 경외함을 내 눈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실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영혼에 뭐요? 생명. 그리고 목의 장식은 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귀한 보석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되고 그 경외함을 지키고 우리 눈앞에 떠나가게 하지 말며 살면 우리 영혼에 우리 생명이 지켜지게 됨을, 하나님으로 인해요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눈앞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와 방법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을 늘 경외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늘 잃지 말라는 그런 뜻일 거겠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해야 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냐는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러니까 임재가 관건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며 배우는 것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니까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이 우리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 임재가 그들에게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포로가 되어지고 그들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그 영혼은 멸망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함이 우리 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원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그런 걸 원하십니까? 다윗왕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시편 25편 1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그것, 다윗왕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느끼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요 일일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일일이 그것을 시편 25편 12절과 14절을 통해서 잘 표현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다윗과 고백 안에요 자신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배우고 하나님께 이끄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의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땅을 상속했다고 그 자녀까지도 땅을 상속했다라고 표현하고 실제로 성경은 다윗의 자손이 그 땅을 솔로몬이 그 왕을 이어받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에스겔서는 이스라엘들이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예배의 언약을 깨트린 거죠.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이득이 된다는 걸 좀 이해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좋은 것은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경외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있도록 내 삶을 세상과 구분해야 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매순간 매순간 경험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적인 경외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것이 이 경외하는 이 시간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간보다 좋은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시간이 우리에겐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헌신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외에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쫓아 섬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처럼 복된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함께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부분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23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늘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그들을 이끄셨고 그들을 축복하셨더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더라고 구구절절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외하는 자의 발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거치지 않고 즉 무탈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잠을 편하게 자는 거예요. 밤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키고 있으니까 단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영혼의 그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단잠을 잘 수 있고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게 약속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문제를 극복하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니까요. 근데 그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경외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만 경험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창세기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설명하셨대요. 그것은 내 생명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경건하고 엄숙해 보이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그것은 경외하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서 있으라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내 생명을 완전히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자,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좌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의 생명과 삶, 이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 이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 길이 평안하겠고 내가 누운 죽 단잠을 누리고 어떤 두려움에서도 안정을 누린다라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으면 이것이 나의 언약이 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람도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약속의 땅으로 왔어요. 그 중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왔을 때 그가 축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의 자손들이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요셉도 모셉도 모든 선지자들도 그리고 사사들도 또 하나님께 순종했던 겸손한 이스라엘 왕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영혼의 생명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그의 삶의 길을 걸어주셨고 보호하셨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아버지를 경외하면 동일하게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갈 때 지혜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축복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경외하시는 분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 그대로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그것을 삶 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이 영혼의 생명을 맡기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이게 정말 영적인 축복이에요. 또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게 영적인 행복이에요. 영혼의 생명을 충만히 누린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행복이며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시기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요소들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경험이 바로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흘리는 은혜의 눈물과 감동의 눈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바치고 그 감사를 또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요 삶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두려운 시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철저하게 맡길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걱정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평안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영적 현상.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이 자기 인생에서 나에게 체험하신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는데 그 26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 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 경험적인 고백이 뭐냐면 아, 내가 의지할 리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거를 체험적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의 생명을 맡기기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하나님의 평안을 영적인 복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이를 점점 깊이 경험하니까 거기서 무엇을 깨닫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무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구나. 그 사명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represent하는, 대변하는 제사장 삼으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 된 걸 알고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제사장의 사명을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자인 것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은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우리는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배워야 하고요, 또 준비해야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의 아름다운 덕을 체험하고 그것을 이제 찬양으로 돌리고 감사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세상에 나가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이한 빛이 무엇이고 그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지 꼭 알고 믿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흑암처럼 어두운 죄악에서 생명의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이 되어진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진리로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거듭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경험을 하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을 깨닫고 체험할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경외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내 죄 대신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십자가 지기 전에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한 이런 귀한 일을 하셨구나 라는 탄성과 감격이 우리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진실하게 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체험하게 됩니다. 아, 제가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I know you 할 때 그 know 있잖아요. 그 안다라는 그 말이 그 원어로는 야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부부가 서로 아는 그 친밀한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격적이며 친숙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 친밀함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될 때 진정한 경외감이 생기고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뭐하는 자에게 있다고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냥 보인다는 게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이신다는 말은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혼의 생명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는 그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친밀함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현재 진행형. 하나님을 경외함도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이 친밀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과거에 했던 일이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만약 이 친밀함과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처럼 회상되시는 것, 그런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인 것을 말하기도 해요. 한때 친밀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친밀하지 않으면 사이가 멀어진 것인 것처럼 친밀감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멀어지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과거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랑 친분이 있었어요. 막 자랑을 하는데 현재는 지금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요, 그냥 자기를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얼만큼 했다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가 가장 중요해요. 현재가. 아니, 내가 이만큼 과거에 했던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내가 이러면 이렇게 할 건데, 내가 지금 이 상황만 바뀌면 이렇게 할 건데,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주님, 제가 10년 전 같았으면 내가 지금 바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대답이 주님이 찾으시는 대답입니까? 현재 상태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면 그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그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너는 나를 경외하느냐? 라고 할 때 네,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라면, 지금 대답하지 못한다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친밀하는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 되어질 때 지금 우리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만 가지고 있는 그 비밀과 같은 이야기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부부의 관계로 표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 주님과 우리 사이에 부부의 관계처럼 아주 가까운 것, 볼 것 다 본 사이, 다 아는 사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는 사이. 그런데 그래서 싫은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아는데 좋은 사이. 사랑하는 사이. 하나님은요, 아이고, 저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나쁜 점, 좋은 점, 싫은 점, 악한 점, 죄 짓는 점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을 울어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모두 친밀함을 원한대요.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이자 희망이자
이 메쉬컬리라는 그 분이 왜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친밀함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먹이자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에 대한 욕망은요, 궁극적으로 친밀감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이 친밀감이 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친밀감을 경험하면 놀랍게도 사람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채워지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서 내가 갈급했던 그런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친밀감을 경험함으로 이것이 채워지며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배우자도 채울 수 없고 육체로 태어난 부모님들도 채울 수 없고 자녀들도 채울 수 없는 그 부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Lord, you complete me. 주님, 주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채우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저의 생명을 주셨고 저의 생명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Complete.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이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면 행복의 조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잠언 14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자는, 그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신뢰하고 완악하고 방자해서도 교만해서 함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자신만을 믿고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자기 생각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혼자이게 되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외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어떻게 보면 사이드 이펙트 같은 거예요. 사이드 이펙트.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그 삶의 중심에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빈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허전한 마음속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세상의 것들로 그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막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 부분은 하나님만이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밀함을 누리는 행복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의 지혜와 명철을 가진다니까요. 그것을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평안과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것을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분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제사장의 사명 모두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그런 삶에서 우리 변화해야 됩니다. 저도 변화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다 같이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전환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의 구절구절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완전함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외해야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또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산 그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같이 조금 간절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경외한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며 말만 가지고 살았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말로 온 마음과 정성과 영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척하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 다시 떠나갔던 하나님 그 에스겔을 통하여 그 환상을 통하여 보여줬던 하나님의 그 임재가 떠나갔던 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으로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 스랍들과 함께 있었던 그 쉐이키나가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고 임재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원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가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요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 뿌려져 다시 한번 용서함을 받고 긍휼함을 얻고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더 우러러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너를 완전하게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고 나의 영혼을 으타까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옳은 길 하나님의 바른 길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천국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산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그 임재 안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 그 축복들 누리지 못한 것 하나님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올 때 하나님 그 마음의 심령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들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고 하나님 그 언약을 주셨소.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그 각 심령마다 언약을 주셔서 그 가정의 발과 그 가정의 잠과 그 가정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